各位 晚上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여행 갈 거예요 배웠는데요. 제 여행을 간다고 해, 누군가가. 그러면 몇박 며칠 동안 갈 거예요 하고 질문을 좀 해볼게요. 어떨 때 이런 질문을 할수 있을까? 우리 부모님 여행 가셨어, 오빠. 몇박 며칠? 게스트하우스 예약 문의하신다고요? 자, 몇박 며칠이요? 같이 한번 입으로 따라해 볼게요. 지 티엔지 예너. 지 티엔지 예너. 지 티엔지 예너. 시작. 지 티엔지 예너. 지 티엔지 예너. 지는 몇이에요? 몇. 이건 한자 외울 때도 쉬워. 지자는요, 한자 외울 때 이게 몇 자잖아요. 근데 한자 한글 잘못 쓰시는 친구들 보면 이렇게 미음자 쓸때 이렇게 미음 쓰거든요. 이렇게 몇할 때. 그중에 요 앞에 있는 요게 이게 지자 똑같잖아요. 요게 요거잖아요. 지 몇이란 뜻이고요. 뜻도 똑같아요, 우리랑. 몇. 그리고 몇 하늘 요게요. 몇. 요게 우리로 치면은 며칠이에요. 그래서 한국어랑 중국어랑 요게 다른데요. 한국은 몇박 며칠 하면 1박 2일 이렇게 말하면 작은 숫자가 앞에 나오거든요. 근데 중국은 큰 숫자가 앞에 나와요. 왜냐하면 낮, 하루를 데이가 앞에 나오고 나잇이 뒤로 가기 때문에. 근데 영어도 그렇지 않나? 영어도 나잇이 앞에 나오고, 아, 데이가 앞에 나오고 나이가 뒤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요거 일단 기억할게요. GTN 그러면 며칠이에요. 며칠. GTN 며칠. 그 다음에 지예 하면 요거 한밤에 TV 연애 할때 밤야자 많이 보셨죠? 지예는 몇 밤. 그래서 몇 데이, 몇 나인을 가는지 묻는 거고요. 사실은 요까지만 요렇게 얘기해도 문장은 완성돼요. 근데 너는 어떨 때 붙여요? 너는요? 뭐뭐는? 그럼 박수는? 하고 좀 자연스럽게 어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얘는 없이 해도 돼요. 지텐지예. 이렇게 얘기해도 문장은 완성돼요. 우리 몇월 며칠 할때 지위에 지하 이렇게 해도 문장 완성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텐지예. 요거 있으면 조금 자연스러운 어감. 몇박 며칠인데? 같은 느낌? 지텐지예너. 지텐지예너. 자, 그러면 답변을 한번 볼 건데요. 그 전에 일단 여러분이 말로 해보세요. 자, 일정을 짜고 있어요. 몇박 며칠 일정? 몇박 며칠 일정? 자, 여러분들이 이제 써보세요. 머릿속에서 지우지 말고. 몇박 며칠 일정? 몇박 며칠 일정? 네 글자로 해도 되고, 다섯 글자로. 예전에 이렇게 쓰기도 했었죠. 그래요. 자, 몇박 며칠인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 색깔 먹으면 안 돼요? 5, 4, 3, 2, 1. 라일러, 지, 티엔지, 예너. 라고 질문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몇박 며칠 가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여자친구가 묻는 거야. 오빠 몇박 며칠로 가는데? 지, 티엔지, 예너. 여기 너 자는 넣어도 되고, 빼도 되고. 그러면 큰 숫자가 앞에 와요, 중국어는. 4day가 앞에 와요. 그러면 나흘인데 그중에 세 밤만 거기서 자고 올 거야. 4天3夜呢. 4天3夜呢. 요 더자가 있는 거는요, 4박 3일의 일정이야. 에서 그 일정을 그냥 빼고 4박 3일의 여행이야. 에서 생략해서 말하는 거라서 이 더도 사실은 필요는 크게 없어요. 근데 꼭 중국인들은 문장 끝에 좀 자연스러움을 강조해가지고 4天3夜的. 4天3夜的. 얘기하겠지만 없어도 문장은 완성돼요. 4天3夜. 4天3夜. 자, 그러면 아까 누가 했긴 했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5박 6일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응용력을 다 발휘해서 5는 우, 6은 료예요. 큰게 앞에 나와요. 5박 6일 동안 갈 거면 이게 한글하고 좀 달라가지고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데 5박 6일로 바꿔보세요. 호에마. 大家会吗? 6天5夜. 맞아요. 6天5夜. 좋아요. 그게 5박 6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제일 많이 가는 거 우리 2박 3일 많이 가죠? 6天5夜. 자, 마지막 2박 3일로 갈 거예요. 2는 1, 2, 3, 4할때 2. 그 다음에 3은 1, 2, 3. 그쵸? 자, 그러면 3이 앞에 나오고 2박 3일 해보세요. 2니까 이거 앞에 나오면 안 돼. 자, 2박 3일. 어, 블랙하지 말았니? 블랙할 거예요. 그러면 산티엔. 아, 두밤 자지 이밤 자지 않나. 그래서 R에 낚이면 안 돼. R에 낚이면 안 돼. 산티엔 량예. 그쵸? 산티엔 량예. 사실은 헷갈리게 하려고 이, 얼, 산스 했지만 사실은 두밤 자는 거지 이밤 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곰싱싱 요건 좀 양아치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넣으면 넘나 양아치 요렇게 R인지 양인지 명확하게 한번 연습해 보세요. 산티엔 량예.
산티엔 양예라고 쓰면 되고요. 아, 그럼 이것도 양아치 같은데? 이거는 뭘까, 이거? 이거 한국 거는 1박 2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중국이 이 포맷을 아마 수입을 했을 거예요. 사천TV에서 매일 밤 9시, 매일, 아니네. 금요일 밤 8시 반부터 방송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맞아요. 1박 2일 중국어로는 량티엔 이예. 량티엔 이예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한동안 강타 씨도 나오고 막 그랬었어. 량티엔 이예.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러면 저한테 제가 출장 가는데 워취 추잘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티엔지예너. 지티엔지예너. 산티엔양예너. 저는 2박 3일 동안 갑니다. 산티엔양예. 하오하오. 자, 그럼 이제 몇 박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표현 또 하나 더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만날게요. 다음 영상 또 중요하네. 나오면 샤츠진. 바로 봬요.